세상에 이런 일이 있습니까? 전국에서 동시다발적으로 대규모 정전 사태가 발생하는 사상 초유의 전력 대란이 벌어졌습니다. 전혀 예고 없이 터진 정전 사태로 전국이 암흑과 혼란에 휩싸였습니다. 2011년 9월 15일 대한민국에 벌어진 대규모 정전 사태. 다행히 블랙아웃 상태는 면했지만 동시다발 정전으로 전국은 아수라장이 되고 무려 162만 가구가 피해를 입었다. 곳곳에선 구조 요청이 폭주하고 신고가 많이 들어와요. 네, 계속 우리 계속 지금 현장 이동이야. 상인들이 막대한 피해를 보는 것은 물론 병원까지도 정전으로 위급한 상황이 벌어졌다. 폭염에 따른 전력 사용량 급증으로 찾아온 9.15 정전 사태. 하지만 올겨울 대한민국은 또다시 전력 부족의 위기를 맞고 있다. 계속되는 기상이변과 우리의 전력 과소비로 겨울철 전력 난방이 급증하고 있기 때문에 매년 증가하는 전열기구 사용을 줄이고 겨울철 전력 위기를 막기 위한 우리 모두의 노력과 동참이 절실한 상황이다.